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랜만에 신상 겟레디 윗미 준비를 했어요. 우리 보라돌이들이 아 이거 궁금한데 우리 언니 안 올려주나 싶을 때 딱 올렸죠? 웬만하면 신상템들 위주 좀 궁금했던 거 그리고 좀 잘 썼던 제품들로 한번 겟레디 윗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킨케어부터 좀 가도록 할게요. 헤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요거는 아직 정보가 없어요. 짠! 이게 메디앤서에서 3월에 신상으로 나오는 패드인데요. 메디앤서가 솔직히 스킨케어 진짜 잘 만들거든요. 요 패드를 한번 써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보라돌이들 중에서 제가 추천했던 패드 중에서 하나라도 좀 잘 맞았다 하셨다면 저 믿고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가지고 올 것 같거든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해선 패드에 대한 뭔가 저의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좋다 느끼는 것들만 아 마켓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패드가 저의 레이더망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진짜 많이 써보고 그리고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피부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여기도 보면 좀 왕건이가 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왜 피부에서 뭔가 그 청소년기로 돌아가고 싶은지 자꾸 이렇게 여드름이 나거든요. 미치겠어. 이제 곧 만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앰플은 나인시스 하이드라 크림 앰플이에요. 이 크림 앰플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화장 전에 발라도 밀리지 않고 촉촉하게 바르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짠! 졸기죠. 요 거울에 대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1월 달에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아쿠아리움을 들렸었어요. 근데 아쿠아리움에 유미세포 이 기념품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9,000원 주고 구입을 했다. 근데 너무너무 만족해가지고 막 보는 사람마다 이거 자랑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귀엽잖아. 막 모나 언니랑 예나랑 이거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모나 언니랑 저는 조금 캐릭터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고 예나는 귀여운 건 좋아하고 아닌 건 아니고 근데 재유는 완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랑해도 재유한테는 잘 안 먹힙니다. 이거 9,000원 주고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샀는데 가심비 싹싹 채운 그런 손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자랑하고 싶었어. 그리고 저 쌍꺼풀 붓기 진짜 많이 빠졌죠, 여러분. 아주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을 갈 건데 요게 요번에 새로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입니다. 그 100점 앰플 아시죠?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크림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그 100점 앰플 엄청 좋아하는 거. 이번에 크림도 나와서 이걸 안 써볼 수가 없어. 확실히 내 피부 타입이랑 좀 잘 맞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웰라쥬예요. 이게 약간 제형감이 살짝 뭔가 실키한 느낌이 나거든요. 얇게 그냥 싹 깔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베이스를 가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겠지만 제가 선크림을 바르는 날은 겟레디 윗미 찍고 나가는 거고 선크림을 안 바르고 이렇게 바로 베이스를 들어간다 할 때는 촬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돌이들은 꼭 외출 시에는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일단은 이거 궁금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힌스의 세컨 스킨 글로우 쿠션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이거 되게 괜찮다. 좀 밀착감이 좋아요. 보통 글로우 쿠션들이 얹었을 때 쿠션 자국이 되게 잘 나거든요. 근데 이 쿠션은 좀 그런 거 없이 엄청 얇게 한 겹 한 겹 그냥 레이어링하기에 바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글로우 하다 보니까 잡티가 막 엄청 가려진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컨실러로 좀 잘 커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퍼프 자체가 지금 제가 바르면서 느끼는 건데 좀 쫀득쫀득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의 퍼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속력은 테스트를 쭉 해봐야겠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다. 우리 보라돌이들 많이 궁금해하셨을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코렉트 베이지 출시되고 얼마 안 돼서 궁금해가지고 바로 구입을 했어요. 가려질 부분에 이렇게 얹어줘요. 그러면 다르죠? 여기도? 아 제가 이번에 진짜 많이 뒤집어졌어요. 미쳐 진짜.
이렇게 눌러만 줘도 커버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특별한 뭐 스킬 없이 여러분들 그냥 올려주면서 커버하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그리고 여기 다크서클 있는 부분은 이 연어빛과 베이지를 살짝 섞어서 눈 언더에다가 같이 얹어주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확실히 차이가 나죠? 눈 밑 얘기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리자면 제가 그 수술하고 직후에 눈 밑 지방 재배치한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두 달을 이제 좀 채우고 지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 절개선에 붉은기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눈 밑 그 지방도 확실히 배치는 잘 됐어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눈 밑에 살짝 주름이 좀 가는 느낌? 그 부분만 빼면은 나쁘지는 않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화장 한번 가볼게요. 정말 정말 궁금해서 구입한 짠!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원 멤버십입니다. 일단 베이스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섞을게요. 살짝 흰빛이 좀 돌아가지고요. 발색은 나쁘지는 않은데 컬러감들이 전체적으로 라이트예요. 그래서 좀 한 컬러만 바르기에는 색감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섞어가지고 같이 얘로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한번 뜯어서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색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연출하기 괜찮은 그런 팔레트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눈 언더를 좀 발라줄 건데 언더 꿀팁. 이렇게 두 개 섞으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요거랑 요거랑. 흰빛 또는 핑크예요. 그래서 눈 언더를 좀 같이 연결해주기가 좋아. 약간 그윽하게 그림자도 비춰지면서 색감도 넣어주기 좋고 이 두 가지 색상이 섞었을 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를 묻혀서 살짝 쌍꺼풀 안쪽으로 컬러를 조금 더 줄게요. 색감을 좀 더 입혀주고 눈 밑에 애교살을 좀 만들어주고 갈 거예요. 여기 이 컬러 있죠? 이게 살짝 진짜 오묘한 쉬머한 그런 펄이 나오거든요? 다음 아이라인을 가볼게요. 아이라인은 노베브의 슬립 엣지 아이라이너. 여기 뒷부분을 가장 진한 컬러 있죠? 라인 끝부분을 살짝 풀어줍니다. 이 작업 은근히 필요해요. 눈에 길이감을 좀 줘야죠. 언더도 살짝만 이렇게 그림자를 좀 줄게요. 이게 또 하고랑 안 하고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베이스를 살짝만 더 올릴까봐 베이스를 색감을 조금만 더 뷰러를 해줍니다. 쌍수하고 나서 오른쪽 속눈썹이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뭐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뷰러를 냅다 해줍니다. 마스카라는 이거 하트퍼센트 도톤 마스카라 리얼핏 사용할게요. 요것도 마스카라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우더를 브러쉬에 묻혀서 외곽이랑 뒷부분 그리고 조금만 더 정교하게 광을 살짝만 더 잡을게요. 그 다음에 브로우는 네케르 드로잉 에디터 아이브로우 펜슬. 제가 네케르 아이브로우를 되게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컬러가 1호 컬러거든요? 맨날 이 1호 컬러를 요리조리 왔다 갔다 되게 많이 써서 그런지 항상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호 컬러로 눈썹의 모양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안을 좀 채워줘 볼게요. 여러분 네케르 눈썹 이 아이브로우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저는 1호 컬러를 좋아해요. 이게 2호는 헤어 컬러에 비해서는 조금 밝은 편이어서 이렇게 이 정도 가이드만 좀 잡아놓고 베네피트의 프로사이슬립 마이 브로우 펜슬이에요. 4호거든요. 좀 진한 흑갈색 컬러여가지고 사이사이 빈 공간을 좀 채워 넣어줄게요. 그리고 립을 가줄 건데 립은 제가 궁금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색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싹 다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 페리페라부터 좀 봐볼게요. 이게 베이스 립으로 예쁠 것 같더라고요.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페리포터라는
컬러고요. 이게 컬러감을 좀 보면은 약간 핑크인 것이 코랄도 아닌 것이 근데 되게 얇게 픽싱되면서 싹 그냥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술 베이스로 바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입술에 착색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도 되게 깔끔하게 이 착색감을 딱 달라붙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궁금해서 일부러 두 가지 컬러를 그냥 한번 올려보려고요. 어뮤즈 젤리 틴트의 7호 카라멜 컬러이고요. 이거는 고저스 모브라는 컬러입니다. 둘 다 제가 손등에다가 그 색상 테스트를 해봤을 때 촉촉한데 밀착감 있게 발리더라고요. 보통 유리알 광택이 나는 그런 컬러들은 이제 저처럼 입술색이 강한 사람들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괜찮았어요. 이거는 카라멜, 얘는 고저스 모브입니다. 그래서 뭔가 매트한 립으로 전체적으로 색감을 좀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안쪽에 이런 촉촉 립으로 같이 연출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서 겉돌지 않고 입술색이 너무 잘 나오지 않는 컬러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젤리 틴트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스며든다고 해야 되나? 촉촉한 계열의 글로우 립들을 바를 때 매트 립 바르고 나서 안쪽에 바르면 이렇게 막 요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은 요플레 현상 없이 예쁘게 바르기가 좋더라고. 고저스 모브를 이제 그 위에다가 조금 더 생기 있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살짝 더 얹어볼게요. 너무 예쁘죠? 이 두 가지 컬러가 페리페라 잉크벨벳 35호랑 찰떡이에요. 요플레 현상 없이 유리알 광택 나잖아. 이제 여기에다가 볼터치 살짝 올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 쉐딩 살짝까지. 쉐딩도 살짝 해주고. 볼터치는 비오브 맥스 매치 팔레트 원믹스 사용할 거고 누드 진저 컬러를 오늘 사용을 할게요. 누드 진저를 여기에 딱 발라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전체적으로 오늘 약간 웜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어뮤즈 이거 입술에 막 겉돌지가 않아요. 이 촉촉한 립들이 매트한 그 베이스랑 같이 연결하면 겉도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좋네. 두 가지를 좀 섞을게요. 믹스 매치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핑크기를 좀 중화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 밀크베이지 컬러는 브러쉬만 바꿔주고 전체적으로 살짝만 올려주면 파우더의 느낌이랑 또 달라요. 보이시죠? 살짝 피부톤이 보정되면서 모공도 메워주기 때문에 깔끔하게 너무 허옇지 않게 바르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쉐딩을 또 안 들어가면은 섭하거든요. 오늘 쉐딩은 요거. 메이크메이크의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쿨 사용을 할게요. 쳐서 콧대 살짝 코끝 외곽 살짝 쓸어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컬러 있죠? 요 컬러 살짝 묻혀서 입술 윗부분에 고정을 시켜줘도 예쁘더라고요. 세팅한 느낌이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이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헤어랑 의상을 좀 갖춰 입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헤어와 의상까지 갖춰 입고 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좀 웜한 느낌의 컬러들을 많이 써가지고 웜톤 계열의 옷을 좀 단아한 느낌으로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입술이 모브 컬러가 좀 들어가서 그런지 이런 연보라빛의 느낌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괜찮죠?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컬러의 색상 느낌들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라 우리 보라돌이들도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내 취향, 보라돌이 취향 쌤쌤이잖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제품이나 좀 보여줬으면 하는 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또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하자고요. 인브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우린 진짜로 며칠 뒤에 만날게요. 안녕!